흥겨운 음악과 어우러지는 춤, 애절한 음색의 노래, 계절과 꼭 닮은 무대가 열렸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점프업과 소담. 때론 흥겹게, 때론 아름답게, 때론 즐겁게 관객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매력 넘치는 가을의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씨가 참 좋죠. 무대 즐기기 딱 좋은 계절, 2021년 가을에 저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찾았습니다. 원래라면 공연으로 꽉 채워질 시기, 코로나 팬데믹에 귀해진 무대죠. 문화러들에게 단비처럼 찾아왔습니다. 점프업입니다. 점프업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지금 상황을 떨치고 한번 탁 튀어보자, 일어나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 예술인들도 그렇고 시민들께서도 다들 힘들어하시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예술인들께는 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가 같이 좀 만들어보고, 또 시민들께서는 공연을 접하면서 힐링하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10월 12일부터 열린 점프업. 총 80개 팀에 430여 명의 예술인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클래식, 재즈, 판소리,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제가 볼 수 있는 공연이라서 또 기대가 되고, 또 팀들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들어서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하면 아무래도 그 제목에서 오듯이 저희랑 뭐 가까운 느낌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중이라는 그런 친근한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찾은 날은 10월 24일인데요. 국악과 한국무용 그리고 대중음악 중에서 저는 대중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총 4팀, 이주의 뮤지컬 컴퍼니, 예술마을 사람들, 그리고 밴드 잔향 뮤지컬 나비팀인데요. 그중 한 팀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방가르드 그룹 잔향이라고 하고요.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음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대중음악과 다른 색을 추구하는 밴드, 잔향의 노래 실 잡는 이입니다. 당신을 저주하곤 합니다. 당신은 못 닿을 세상에 난 살죠.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만추의 밤이라는 곡인데, 우리 시그니처 곡. 그렇죠. 저희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곡이거든요. 별 내용이 없는데 그냥 이제 흥청망청 취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제 혼자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혼자 마시면서 만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조금은 아프기도 했다가, 조금은 이상하기도 했다가, 그리고 따뜻한 면도 분명히 있는 곡이니까요. 한번 세심하게 들어주시고 또 조금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마치며 저절로 가사란 멜로디가 생각났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가사가 라라라라라라라라 미친놈처럼 웃어보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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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딸딸한 밤이 떠오르지 않나요? 밤깊은 어느 날, 친구와 한 잔 기울이던 그런 날, 회사에서 속상함을 털어버리던 그런 날, 추억 짙은 수많은 어느 날이 떠오릅니다.
독특한 음악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듣는 내내 되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임팩트 있었고요. 대단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점프업,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좀 더 업시켜줄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덩실덩실 춤 한바탕 추고 갈까요? 2007년 창단한 최성민 무용단입니다. 리듬부터 어깨춤이 절로 처지는 이 작품은 품바입니다. 한국무용 춤 사이를 기반으로 한 창작과 전통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작품 창작춤 품바는 저희가 경북무용제의 그 최우수 작품으로 이제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그 안에서 가장 재미난 부분을 갈라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 품바 작품이고 두 번째는 선비춤입니다. 선비 옷을 입고 남성이 춤을 추는 가장 대표적인 레파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춤은 수건춤입니다.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저희 대구시를 대표하는 전통 레파토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네 번째 작품은 우리 춤 한마당이라고 해서 진도북춤과 방고를 재구성해서 가장 재미나고 흥겹고 멋스러운 동작들이 있는 부분을 재구성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최성민 대표의 한들한들한 춤사위, 지금 이 춤이 바로 선비춤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패의 마당극 형식에서 한량인 선비의 춤만 따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최성민 무용단. 전통을 전승하고 보존하면서 전통과 현대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고 실력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점프업. 관객에게도 예술가에게도 특별한 무대 제가 선택할 만하죠. 이번엔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또 다른 기획 프로그램. 저의 두 번째 픽은 대구 시립국악단의 소담입니다. 작년까지 화요 국악 무대로 선보이던 프로그램을 새 단장했는데요. 이야기가 있는 국악 공연입니다. 대규모 관현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연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량을 조금 더 가까이서 그리고 좀 세밀하게 이렇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프로젝트인데 원래는 그 타이틀을 소담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소담이 열렸습니다. 소담의 네 번째 이야기는 주현미 춤. 한국 무용수 주현미 씨의 춤이 네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춤의 느낌이 뭔가 새롭습니다. 전통인 듯 아닌 듯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느낌. 낯설면서도 익숙한 영혼의 울림은 뭘까요? 한국 춤이라 하면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흥, 그다음에 한 이런 걸 굉장히 그냥 소극적으로 약간 풀어내는 방식이지만 아프리칸 춤은 적극적으로 풀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 표현 방식과 우리 한국 춤의 표현 방식을 한번 섞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칸 춤의 소울과 우리 한국 살풀이의 소울을 한번 하모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색다른 이번 무대는 한국과 서아프리카 춤의 만남이랍니다. 흥과 한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대륙을 넘나들며 통하는 뭔가가 있죠. 춤에 담긴 영혼만은 가득합니다. 지금 무대에 펼쳐지는 춤은 우리나라 살풀이와 연결한 얀사라는 춤입니다. 신과의 대화로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데요. 람반 춤과 신때는 셀러브레이트하는 춤이에요. 그 아프리칸, 서아프리칸의 사람들의
그런 축제, 연회장 이런 어떤 행복의 춤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얀사는 남미 쿠바의 전통춤이에요. 네, 오야의 신이 아홉의 아이를 잃고 나서 아홉의 스카프를 달고 아주 격렬하게 아주 자기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한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아주 강한, 강렬한 춤입니다. 이 느낌 그대로 다음 장단도 즐겨볼까요? 앞서 쿠바의 전통춤 얀사 보셨죠? 여기에 우리나라 전통춤 살포리를 연결했습니다. 절제되고 좀 더 억눌린 살포리의 춤사위를 얀사와 이으면서 새롭게 해석한 건데요. 악령을 물리치려는 쿠바의 얀사와 살을 풀기 위한 우리의 살풀이. 서로의 문화는 다르지만 신과의 대화를 춤사위로 이어가는 혼마는 닮았습니다. 북과 젠베 하모니, 그리고 상모와 소고춤의 아프리칸 퍼커션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작업을 해서 이 작업이 그 관객들한테 전해지는 어떤 소울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박수치면서 이렇게 한바탕 노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서아프리카 리듬도 있고요. 흥이 절로 오르는 우리 가락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로의 한을 어루만지는 전통춤의 만남. 악한 기운마저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춤의 기운으로 코로나19도 저 멀리 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리듬과 춤의 흥겨움이 무대 밖으로, 세상 밖으로 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에 소고춤 다 같이 추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양하고 서양하고 춤과 노래가 묘하게 잘 어울렸던 거, 그게 오늘 공연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관객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매력적인 무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프업은 11월 5일까지 계속되고요. 소담의 마지막 이야기는 11월 9일에 열립니다. 그럼 저는 새 계절의 기획 공연 픽해서 다시 올게요.